이어서 슬라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는 뷰예요, 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바라보는 하나의 창입니다. 창문, 유리창이에요. 어떻게 쓰느냐니까 이렇게 쓰게 됩니다. 보시면은 A에서 이렇게 한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VS 코드에 불 넣어 담아 볼까요? A에 들어가는 것은 0에서부터 4까지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A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있는 상태에서 요 녀석 AND와 그리고 뒤에 스퀘어 브라켓으로서 창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레퍼런스 타입이죠. 소유권은 A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PLN 해서 한번 담아 볼까요? 첫 번째 거는 complete 하고 두 번째 거는 middle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에러가 떠요. 어떤 에러가 뜨는지 볼까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인티즈 cannot be formatted with different format 해서 이게 인티즈인데 그냥 인티즈가 아니라 이렇게 스퀘어 브래켓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트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트레이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에피소드 한 5개 정도 다 하고 난 뒤에 공부할 게이 트레이트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수업 받는 분들은 하스켈 초급 과정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이 트레이트가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공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또 설명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걸 한번 넣어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넣어보라고 돼 있으니까 넣어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콜론과 물음표를 넣어서 출력해 보죠. 그래서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앞에 거는 표시 포함이 되고 끝 뒤에 있는 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1과 4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0, 1 여기서부터 해서 2, 3까지가 되는 거죠. 왜냐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겠죠. 다섯 번째 엘리먼트는 빠지게 됩니다. 인덱스 번호가 4번이면은 순서로는 다섯 번째가 되죠. 그런 방식으로 노테이션 합니다. 노테이션 방식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고 요 T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데 T는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네릭이 무엇인지는 또그 해당 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것도 아마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공부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타입스크립트 공부하셨으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아니라 하더라도 또 설명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STR이 나왔습니다. STR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러면은 그냥 STR이 아니라 앞에 AND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AND STR. 되겠죠? 스트링은 스트링인데 특이한 형태의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러스트 언어에서 스트링은 다른 언어에서의 스트링하고 상당히 달라요. 쓰이는 방법이. 그래서 스트링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